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 MST에서 지네릭 MST, 크루스컬 앤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 MST라고 하는데 공부하는 이유는 일렉트로닉 서킷 디자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N개의 핀들을 아니면 N개의 어떤 디바이스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연구할 때 이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N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어떻게 미니멈 코스트로 연결할 것인가 할때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주어진 이 그래프에서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트리의 정의는 모든 노드 A, B에서 F, G, H, I 여기 있는 노드들이 다 연결 이렇게 되면서 사이클이 없는 걸 말해요. 사이클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I, C, F, G 이렇게 되면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처럼 여기 노드가 없을 때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벌텍스를 우리가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MST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MST 알고리즘은 주어진 세팅을 보시면은 connected undirected graph G가 이렇게 있을 때 V는 핀 또는 벌텍스의 셋이고요. 그다음에 E는 Possible Interconnections 또는 엣지라고 합니다. UV라는 벌텍스를 연결하는 엣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W는 각 엣지에 웨이트를 부과하는 펑션입니다. W는 E가 여기 리얼 넘버 실수로 이렇게 매핑되는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펑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은 자, 골은 자, acyclic subset이란 말은 결국은 모든 벌텍스들을 연결을 하고 그것들의 웨이트의 썸이 미니멈 최소화되는 것을 하는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엣지들의 요 UV가 엣지죠, 엣지. 엣지들의 웨이트들의 썸. 이게 T가 여기에 트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 트리를 T라고 우리가 나타내면은 이 트리에 대한 엣지들의 썸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걸 구하는 것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지네릭 MST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 A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엣지 셋을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empty set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하나의 spanning tree를 형성을 하면은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does not form a spanning tree니까 spanning tree를 만들지 않는 동안에는 3과 4를 수행해서 엣지 UV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safe라고 하는데 이 safe 엣지를 선택을 하면 이게 사이클을 존재를 만들지 않는 엣지입니다. 요걸 세이프라도 하다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걸 이렇게 유인을 해서 A에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엣지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스패닝 트리, 즉 그래프 G에 있는 G가 보면은 벌텍스 셋과 엣지 셋으로 되는데 엣지들이 V-1 해당되는 엣지의 개수가 되면은 결국 이게 트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패닝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룹 인베리언트는 여기에서 룹에서 보면 자, 이터레이션 하기 전에 A가 어떤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서브셋입니다. 그 말은 GA 벌텍스 셋 V와 엣지 셋 A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포리스트, 트리들의 어떤 셋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퀘션은
어떻게 우리가 세이프 엣지를 발견하느냐가 여기에서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세이프 엣지는 룹을, 즉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엣지를 세이프 엣지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 엣지에 대한 걸 우리가 데피니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컷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 도입을 하겠는데요. 이 컷이라는 개념은 두 개의 셋이 있어요. 벌텍스 셋 중에 S와 V-S 셋에 대한 이 컷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컷 보면은 이 S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컷이 보면 결국 여기 파란색으로 된 요 라인 있죠? 이게 컷이에요. 뭐냐면은 S라는 벌텍스 셋은 A와 B와 그 다음에 D와 E, 이제 블랙으로 된 벌텍스를 나타내는 셋이 S고요. 나머지 여기 화이트로 나타내는 벌텍스 보면은 H, I, C, G, F. 그죠? 여기처럼 V-S가 되겠죠? V라는 벌텍스 셋에서 S를 뺀 차지팝에 해당되는 게 V-S입니다. 그래서 이 컷이 두 개의 파티션을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라고 있는데, 자, 크로스는 뭐냐면은 어떤 엣지가 여기 보면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이 파티션, 저 블랙 벌텍스에 대한 파티션과 화이트 벌텍스에 대한 파티션에 있는 벌텍스들을 연결하는 엣지들 있죠. 그러면 이 엣지들이 여기 보면은 크로스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 컷이 하나의 리버 강이라고 하면은 이 크로스가 일종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로싱 엣지는 여기 보면은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AH, BH, BC, CD, DF, EF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펙트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펙트라는 거는 이 컷이 이셋 A의 엣지들을 리스펙트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셋 A의 엣지들은 뭐냐면 여기 굵은 보드라인으로 되어 있는 AB의 엣지, 그 다음에 CI, CF, 그 다음에 FG, GH 같이 이렇게 굵은 엣지로 되는 게 캐피털 A. 지금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만들죠, 그죠? 그 스패닝 트리의 셋을 우리가 캐피털 A라는 셋으로 나타내는데, 자, 이 컷이 그 A라는 셋을 리스펙트한다는 말은 크로싱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A에 있는 어떤 엣지도 컷을 크로싱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강물에 해당되는 이 컷, 붉은, 블루 라인이 여기 보면 굵은 엣지를 나타내는 셋 A의 엣지들을 크로스하지 않죠.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오버랩되지가 않죠. 그럴 때 이걸 리스펙트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요걸 요렇게 우리가 다시 오른쪽처럼 우리가 다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B, D, E. 즉, 여기 보면은 컷을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여기 벌텍스, S에 해당되는 게 있고, 오른쪽은 V-S에 해당되는 벌텍스 셋이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은 그 블루 닷으로 된, 이게 레드 닷으로 된 여기 라인들, 요 라인들이 결국 크로싱하는 엣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웨이트가 가장 작은 값을 보면 여기 81, 8, 7이 있죠. 요 7. 이 7이 smallest weight, 그죠? 갖는 요 크로싱 엣지를 우리는 light edge라고 합니다. 요걸 light ed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결국은 safe edge라고 해서 요 엣지를 minimum spanning tree set을 나타내는 여기에 우리가 더해줍니다. 요 그걸 결국은 우리가 엣지 DC라고 하죠. 엣지 DC. 요걸 결국 더해가지고 우리가
셋 A를 점점 확장해가지고 이 엣지의 개수가 벌텍스 개수 마이너스 원 개가 되면 이게 스패닝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엣지를 다시 정리하면 라이트 엣지는 자, 크로싱한 엣지인데 웨이시 미니멈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 7이 보면은 여기 크로싱한 엣지들 중에서 웨이트가 가장 작은 값, smallest weigh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엣지를 light edge라 하고 결국 이게 set A에 포함되는 새로운 엣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S, V-S라는 이 컷이 있는데 이 컷이 A라는 minimum spanning tree 엣지를 나타내는 셋을 respect, 존경을 하는 겁니다. 존중을 하는데 거기에서 light edge인 여기 C, D를 포함을 하면 이게 스패닝 트리가 되는 거죠. 즉 말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 그런 어떤 스패닝 트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CRM 23.1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라이트 엣지가 세이프하다. 그 말은 엣지를 A에 더했을 때 사이클이 존재하는 커넥티드 그래프가 이제 될수 있도록 하는 엣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G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펑션 W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로 엣지의 리얼 밸류를 이렇게 매핑하는 펑션이죠. 그리고 A는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만들고자 하는 엣지 셋입니다. 그리고 V-S는 이게 any cut, A를 respect 하는 cut이 되고요. 자, 그래서 UV가 light edge이고 이 cut을 크로싱하는 light edge일 때이 UV가 A에 대해서 safe 하다. 그 말은 이걸 더했을 때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safe edge들을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A의 사이즈가 벌텍스 개수 마이너스 한개 되면은 스패닝 트리가 된다는 거죠.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트리 T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MST. 자, 인클로즈 A를 포함하는. 자, 그래서 자, T가 자, 라이트 엣지 UV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T가 라이트 엣지를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라이트 엣지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이 엣지가 세이프하다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스트래티지가 보면은 자, MST T 프라임이 있는데, 자, A의 유니언 UV, 자, UV가 이게 라이트 엣지입니다. 라이트 엣지. 그래서 이제 컷앤 페이스트 테크닉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 말은 이 A에다가 UV를 이렇게 포함을 한요 익스팬드된 그 스패닝 트리에 해당되는 요 엣지 셋이 결국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일부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UV가 A의 safe edge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트. 그렇게 해서 이제 블랙 노드를 S라고 화이트 노드를 V-S 파티션 셋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라이트 엣지 UV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 T가 주어진 그래프에 대한 스패닝 트리예요. 스패닝 트리. 자, 스패닝 트리고 그게 일부분으로서 여기에 서브셋인 A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컷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A에 대해서 컷을 이제 정의를 했을 때이 블랙 벌텍스와 화이트 벌텍스로 우리가 S와 V-S 파티션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누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UV가 이게 라이트 엣지예요. 요걸 요 파티션을 두 개의 파티션을 우리가 연결하는 하나의 크로싱 엣지, 벌텍스에 대한 그 SV-S에 대한 컷에 대한 크로싱 엣지로서 UV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이 A를 포함하는 스패닝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예요. 그래서 여기 U와 V가, UV가 포함이 안 된다면 XY라는 게 있어야만 이 벌텍스가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Y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U와 V를 요걸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를 보면은 패스 U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V가 된 패스가 있고 여기에 UV 더하면 이렇게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이 UV를 이렇게 더했을 때 사이클이 된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요. 자, 그럴 때이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인데요. 자, 그럼 UV가 자, 서로 이렇게 opposite 포지션에 있어요. 하나는 U는 black, 저 S, vertex set, V는 V-S에 대한 vertex set이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H, X, Y는 현재 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T라는 minimum spanning tree에 여기에 엣지로서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면. 자, 그래서 X, Y는 A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컷은 the A를 respect 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검은 벌텍스, black 벌텍스와 white 벌텍스가 이 컷으로 이렇게 파티션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Y가 unique, simple path U와 V, U에서 이렇게 오는 요 패스 있죠, 패스. 요걸 simple path라고 합니다. simple path는 패스의 정의가 벌텍스의 시퀀스를 나타내고 simple 패스는 그 벌텍스들이 반복이 안 되는 것. 그 패스를 구성하는 벌텍스가 다 유니크한 것을 유니크 심플 패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Y를 요걸 우리가 자, 딜리트, 리무브를 만약에 한다면 두 개의 파티션이 생기겠죠. 기존의 스패닝 트리 T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XY를 빼므로써 파티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에서 여기에 X, 그 다음에 Y가 있으면 이게 원래 연결해서 T가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T1이 되고 얘는 T2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파티션이 생겨요. 그죠? 자,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U와 V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UV를 우리가 넣으면은 이 파티션이 다시 연결이 돼요. 다시 연결돼서 T'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코스트를 보면은 자, 이것도 T'도 스패닝 트리가 돼요. 스패닝 트리가 되는데 보면은 코스트 측면에서는 T에서 XY를 빼고 UV를 포함한 건데 UV가 보면은 얘가 보면은 여기 컷을 크로싱한 것 중에서 라이트 엣지인 거예요. 그죠? 라이트 엣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T보다는 코스트가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T가 스패닝 트리이기 때문에 미니멈 스패닝 트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트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코스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두 가지 원투라는 이니퀄리티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결국은 T와 T'의 코스트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 T와 W, T'은 같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UV가 safe edge란 거죠. 사이클을 만들지 않으면서 A를 확장시킬 수 있는 safe edge란 것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A가 T'에 이제 포함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A도 T의 서브셋이고, XY는 A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XY에 대신에 UV를 이렇게 포함시킬 때 얘가
T'이라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UV가 safe edge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T'도 미니멈 스패닝 트리이기 때문에 UV가 A를 스패닝 트리 T'을 만들기 위한 확장으로서, 익스텐션으로서 UV 엣지가 세이프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V는 라이트 엣지이고, 그 다음에 A 유니언 UV가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죠. 그럴 때 이걸 이제 세이프 엣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UV의 U는 파티션 S에, 그 다음에 V는 V-S 파티션에 이렇게 속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UV는 결국 A에 대해서 세이프하다는 거죠. 자, A의 스패닝 트리의 익스펜션으로서 세이프하다는 거죠. 자, 23.2 크롤러리는 이 시어럼에 대한 다른 어떤 말로 정리한 건데요. 그래프 G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Connected, Undirected Graph고 엣지가 있을 때 이게 이제 Real Number로 웨이트를 갖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엣지의 서브셋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정의하는 게 이제 Connected Component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C는 VC이십니다. 자, 이를 Connected Component 를 우리가 정의를 하실 때 포리스트 중에 엣지 셋 A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엣지들의 엣지들로 만든 포리스트를 GA라고 합니다. 이 A가 사이즈가 V-1이 되면 이게 커넥티드 그래프 트리가 되죠. 그럴 때 하나의 싱글 커넥티드 컴포넌트적 트리가 됩니다. 그전에는 트리가 여러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결되면 결국은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 T1, T2, T3 이렇게 연결해서 T가 됩니다. 그죠? T1, T2, T3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이 UV가 light edge, 이 connected 컴포넌트인 C를 다른 컴포넌트에 이렇게 연결할 때, 그 말은 요 T1이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볼수 있어요. 이걸 C라고 하고 C라고 하고 T2를 C'로 할게요. 요걸 연결하는 요걸 U, 요걸 연결하는 볼텍스 를 V라고 했을 때 UV를 우리가 여기서 라이트 엣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라이트 엣지는 뭐냐면은 컴포넌트를 여러 개 쓸때 엣지 웨이트가 가장 작은 어떤 웨이트를 갖는 엣지를 라이트 엣지로 하는데 그 엣지를 연결을 하면 세이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각 컴포넌트는 트리입니다. 트리, 서브 트리입니다. 서브 트리를 두 개의 서브 트리 엣지로서 연결을 하면은 하나의 트리가 되겠죠. 그죠? 그때 라이트 엣지를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cut VC와 V-VC는 여기 VC에 있는 벌텍스와 V-VC인 벌텍스가 다르죠. 그죠? 두개 파티션으로 나는데 이걸 저 A라는 스패닝 트리 엣지를 리스펙트하게 컷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나눴을 때 이렇게 UV를 이렇게 연결해서 크로싱 엣지를 해서 우리가 두 개를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V를 safe edge라고 우리가 theorem 23.1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롤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결국은 이따가 배울 크로스쿨 알고리즘, 크로스쿨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방금 크롤러리를 이용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CRM 23.1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스패닝 트리를 계속 키워 가지고 만드는 요거런 기법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프림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요걸 크로스콜 프림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프림 알고리즘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지네릭 MST 알고리즘을 리얼라이제이션을 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스코 알고리즘이 있고 두 번째가 프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고리즘의 차이는 이 세이프 엣지를 결정할 때 크로스콜은 컴포넌트들 중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라이트 엣지, 리스트 웨이트 엣지, 라이트 엣지죠. 이걸 선택하는 게 크로스콜이고 프림 같은 경우에는 자, 싱글 스패닝 트리를 계속 확장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벌텍스 하나를 영입을 할 때, 포함시킬 때 라이트 엣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패닝 트리를 이렇게 우리가 익스팬딩 할때 라이트 웨이트 엣지를 갖는 네이버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프림입니다. 그래서 프림은 임의의 벌텍스를 시작해 가지고 트리가 점점점점 확장해 가면서 전체 벌텍스가 다 포함될 때까지 확장하는 기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크로스콜은 초기에 벌텍스 n개가 있으면 다 n개의 컴포넌트들인데 거기에서 라이트 엣지를 선택해서 합쳐 가지고 컴포넌트를 계속 합쳐서 모든 컴포넌트가 다 연결될 때까지 하는 게 크로스콜입니다. 자, 크로스콜 알고리즘은 자, 리스트 웨이트 엣지를 찾는 거예요. 두 개의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거. 자, 그래서 자, 포리스트를 점점 키워 이게 하나의 포리스트가 있는데 결국 엣지들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절차를 보면은 첫 번째, forest A, vertex V에서 그걸 연결하는 엣지들을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그 엣지 셋을 A라고 했을 때 결국은 vertex를 이 엣지로 연결하면 forest가 됩니다. 이 forest가 되는데 그 컴포넌트를 CI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각각 vertex VI가 하나의 CI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UV를 라이트 엣지 두 개의 트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CI와 CJ를 연결하는 라이트 엣지라고 봅니다. 그 말은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가장 웨이트가 작은 엣지를 UV라고 했을 때 클라러리 23.2를 통해 가지고 UV가 세이프 엣지가 되죠. 자, 이렇게 2를 반복을 해 가지고 컴포넌트가 A가 나타내는 포리스트가 하나의 컴포넌트, 하나의 트리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이그젬플을 보시면 초기에는 A, B, C, D 해가지고 I까지의 벌텍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값이 적은 요거부터 연결을 해서 두 개인 벌텍스 H와 G라는 벌텍스가 각각의 컴포넌트입니다. 이걸 연결해서 하나의 컴포넌트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 2가 있는데 뭐 랜덤하게 하면 됩니다. 이걸 해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연결했죠.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4니까 임의를 해도 됩니다. AB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CF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에 해당되는 자, 7에 해당되는 요걸 연결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에 대한 걸 하려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미 자, 여기 컴포넌트 하나죠. 자, 여기 7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클이 생기죠. 그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이 생깁니다. 그래서 7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A, B와 요게 하나의 컴포넌트고 그 다음에 H 컴포넌트를 이렇게 AH라는 H로 하나의 컴포넌트로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D가 속해 있는 요 컴포넌트 있죠? 이렇게 아주 큰 컴포넌트가 있네요. 거기에 요 E를 연결하기 위해서 H, D, E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A가 결국 하나의 스패닝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됩니다. 크로스콜 알고리즘의 슈도 코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초기에는 empty set으로 하고 나중에 minimum spanning tree at set인 A를 리턴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집합을 나타내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듭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데이터 스트럭처로서 각각 벌텍스에 대해서 하나의 셋을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이 집합을 대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셋을 링크드 리스트를 나타내가지고 이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벌텍스가 결국 셋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make 셋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소팅을 합니다. 자, 여기 엣지 셋에 있는 엣지들을 엣지의 값에 따라 가지고 non-decreasing order, 저 increasing order 또는 non-decreasing order로 이게 증가 아니면 증가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증가하다가 갔다 이렇게 이게 non-decreasing order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엣지 UV들 중에서 non-decreasing order에서 weight에서 자 U와 V, UV라는 엣지를 봤을 때 셋이 다르는 말은 컴포넌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 컴포넌트가 다른 것 중에 엣지가 작은 것부터 해서 다르다면은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UV가 속하에 있는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컴바인합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들을 U가 속한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있겠죠. 링크드 리스트 U가 속한 그럼 V가 속한 링크드 리스트로 된 셋을 요두 가지를 컴바인을 합니다. 컴바인. 컴바인을 하면은 결국 U 또는 V가 루트가 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리니얼 타임에 컴바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5에서 8번까지는 우리가 엣지들을 하나씩, 즉 이게 n개의 벌텍스가 있다면 n-1 벌텍스에 해당되는 이 엣지, 요 엣지 개수만큼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결국 이 a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 MST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임 컴플렉시티는 b고 e 로그인데, 엣지 개수가 e일 때, 그죠? 개수가 e 개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멀지 소트라든지 퀵 소트를 이용하면은 n 로그 n이죠. 그래서 e 로그 n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룹 안에서는 엣지 개수만큼 우리가 벌텍스 n-1, 벌텍스 -1에 대해서 안에서 여기에 오퍼레이션은 결국은 각각 find set이라든지 union이라든지 이거는 linear time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번 요게 결국 이 알고리즘의 time complexity를 결정하는 다미넌트 오퍼레이션 코스트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림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림 알고리즘은 전략이 뭐냐면은 하나의 벌텍스트를 우리가 선점해서 루트로 해가지고 트리를 계속 확장을 해서 모든 벌텍스트가 포함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east weight edge를 선택을 하는데 이 스패닝 트리를 계속 확장을 할수 있는 벌텍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set A는 하나의 스패닝 트리가 됩니다. 이전의 크로스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초기에 n개의 벌텍스인 컴포넌트 시작하는데 여기는 랜덤하게 루트 노드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확장하는 스패닝 트리로 만드는 게 스패닝 트리가 크로스콜과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의 스텝에 보시면 처음에 arbitrary root vertex r이란 걸 랜덤하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r에 대해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right edge를 찾아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tree a가 결국 모든 vertex를 다 span한단 말은 vertex 개수가 v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edge 개수는 V-1개 edges가 결국 minimum spanning tree가 되는 거죠.
자, 그림에 보시면 처음에 루트로 A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스패닝 트리를 만들려니까 네이버를 봅니다. B나 H인데 보면은 라이트 H는 여기죠. AB죠. 그 다음에 AB 트리에서 네이버가 C, 그 다음에 H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이트 H가 8이 11번보다 적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8도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 위에 걸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C가 I, D,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11 있고 A는 H에 대해서 AC 있습니다. 그러면 2가 미니멈이죠.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패닝 할때 여기가 스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패닝 할때 보면은 여기가 연결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루트 A부터 네이버 노드를 보면서 라이트 엣지를 계속 찾아가지고 트리를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트리를 만드는 게 프림 알고리즘입니다. 수도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 코드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을 우리가 임플리먼트 하기 위해서 두개 필드, 각 벌텍스에 대해서, 유에 대해서는 두개 필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 파이가 있는데, 이키 값은 결국은 스패닝 트리를 결정할 때 이용되는 라이트 엣지에 대한 엣지 웨이시 되고요. 초반에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인피니트 무한대 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는 뭐냐면은 그 스패닝 트리 이 벌텍스 U에 대해서 그 스패닝 트리의 페어런트 노드 해당되는 엣지를 나타낼 때그 페어런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초반에는 nil이라는 걸로 포인트로 초기화를 합니다. nil이란 말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key of R, 랜덤 루트 R에 대해서는 키값, 즉 얘는 페어런트 노드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페어런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키값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는 벌텍스 셋에 대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Q를 미니멈 프라이빗 Q로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걸 뭐 힙 같은 스트럭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챕터 6에 보면은 힙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힙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미니멈 값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엑스트랙트. 그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이게 로그 이 n이 필요합니다. 자, 로그 n을 통해 가지고 익스트랙트를 하고 해서 자, 거기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 키에 대한 값입니다. 그 말은 자, 처음에 여기 보면은 키 값이 제로죠. 이 제로 값이니까 익스트랙트 하면 이 U가 이 R에 해당되는 루트 벌텍스가 이렇게 U로 리턴이 됩니다. 그러려면 개의 네이버들을 봐가지고 이 네이버 키 값이 보면은 자, V가 보면은 네이버에 해당되는 거죠. U가 여기에서는 이 R입니다. 초기에. 그러면은 이게 인피니트로 됐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를 해주죠. 이렇게 V의 parent는 이제 U로, 즉 여기에서는 R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의 키 값은 UV의 edge weight이 됩니다. edge weight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R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edge 네이버들에 대한 edge 값들을 우리가 세팅을 하고, 그 다음 7번으로 돌아갔을 때는 R의 라이트 엣지에 해당되는 벌텍스들을 우리가 U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개에 연결되어 있는 라이트 엣지들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7번으로 가면은 이 스패닝 트리에서 가장 라이트 엣지에 해당되는 벌텍스들을 리턴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두 값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 while 룹은 이터레이션이 결국 벌텍스 개수 V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tract min 할때 힙
에서 힙하이라고 해가지고 미니멈 값을 하면은 힙에서 가장 마지막 바텀에 있는 리프에 있는 걸 다시 루트에 올려가지고 이 힙을 미니멈 프라이어리티 큐로 만들기 위해서는 로그 n만큼 오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로그 n이 로그 v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하고 이 7번 라인을 봤을 때는 결국은 자, v만큼 이터레이션 하고 7번에서 로그 v에 해당되는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슈드 코드 알고리즘은 결국은 비고 v 로그 v가 됩니다. 자, 이 노트 1, 2가 있는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v5는 자, v는 벌텍스고 그다음에 v5는 이 스패닝 트리에서 페어런트에 해당되는 벌텍스를 나타냅니다. 자, 거기에서 페어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 v가 리틀 v가 r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r의 페어런트에 해당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캐피탈 T가 스패닝 트리가 되는데 스패닝 트리의 모든 벌텍스 V는 결국은 자, V-Q가 되죠. 이 Q가 empty set이 되면은 결국은 이 T가 스패닝 트리가 이제 되는 거죠. 자, 노트 3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Q에 V가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V-Pi가 nil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미 여기 infinite보다는 작은 값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V키 값은 이 라이트 엣지의 값으로 여기 스패닝 트리 벌텍스 U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니멈 스패닝 트리 MST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MST는 이 그리디 알고리즘인 지네릭 MST라는 슈도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풀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엣지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 벌텍스 개수가 V의 마이너스 한 개가 될 때까지 엣지를 우리가 더해 나가는데 그 엣지가 세이프하다면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할 수 있죠. 그죠? 더해가지고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엣지 개수가 결국 V 마이너스 한 개가 될 때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보면은 처음에 그 set A 스패닝 트리를 나타내는 엣지 set A가 empty set에서 시작해가지고 v 마이너스 한 개의 엣지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죠. 각각 자 each time에 우리가 safe edge를 우리가 엣지에서 선택해서 엣지 set인 capital A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엣지 set이 포함이 되는데 이 safe edge는 사이클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safe edge selection을 할때 light edge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컷에서 이 스패닝 트리의 서브셋인 A를 리스펙트 하는 엣지 중에서 light edge가 safe edge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시어램에서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light edge를 고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크루스쿨과 프림이 있었죠. 그죠? 크루스쿨은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라이트 엣지, 그 다음에 프림 알고리즘은 스패닝 트리를 계속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이버 엣지들 중에 가장 값이 작은 라이트 엣지를 고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퀘션이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두 가지 알고리즘, 크루스쿨과 프림 알고리즘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